네, 삼성전자가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100명에 달하는 승진자가 배출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21명을 승진시키는 대규모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낸 DS 부문은 99명이 승진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DS 부문 승진 인원이 41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직급별 승진자는 부사장 27명을 비롯해 전무 60명, 상무 118명입니다. 올해 5월에 단행된 임원 인사를 포함하면 연간 임원 승진자는 총 317명입니다. 이 같은 성과주의 기조와 함께 여성 인력 승진 기조도 유지됐습니다.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CS팀의 김승리 상무를 비롯한 여성 임원 승진자가 7명이고 회사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부문 최고 전문가로 장은주 펠로우가 신규 선임됐습니다. 또 글로벌 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현지 핵심 임원을 본사 고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이른바 글로벌 인재 경영 원칙도 재확인됐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부사장 승진 폭이 대폭 확대됐다는 겁니다. 올해 5월 부사장 승진 규모는 11명인데 반해 이번에는 총 27명이 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 CEO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오늘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빠르면 내일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아시아경제TV 송지원입니다.